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National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의 국내 뉴스는요, 유엔과 관련된 얘기인데, 네, International News가 아니라 국내 뉴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Strengthened UN Resolution 237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더 강화된 이런 의미가 되겠죠. UN의 Resolution. 우리가 이제 올해 resolution 하면은 뭐 결심했어, 새해 뭐 결심 이렇게 할 때 그 결심, 결의, 결의라는 의미가 있는데 뭐 우리가 UN에서 내리는 결의문 이렇게 얘기를 할 때 resolution을 표현할 수 있죠. 결의문을 이제 이사회에서 냈는데 2371 결의문이 되겠습니다. 자, 무엇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왠지 여러분 UN에서 낸 결의문 하면은 우리랑 가까운 데 있는 그 곳이 생각이 나죠. 자, 그럼 기사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On August 6th, the UN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passed a resolution to impose sanctions on North Korea. 자, 지난 8월 6일에 UN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unanimously라는 거는요, 만장일치로 했다는 것이죠. 통과시켰습니다. A resolution, 결의문을 자, 통과. 합시다. 이렇게 다 찬성했다는 건데요. 자, 결국 뭐냐면 North Korea. 그렇죠. 북한에 대한 sanctions,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impose 하는 거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The resolution came to being after North Korea continuously carried out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s. 바로 이게 이제 원인이었던 것이죠. 이 결의문이 탄생한 것은 이것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구조로 보면 되는데요. 북한이 뭐 했어요? 지속적으로 carried out 한 것이죠.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일명 ICBM 테스트. 자, 대륙간 탄도미사일 테스트를 여러 차례 계속해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끝에 이 결의문의 채택이 탄생한 것이죠. Thought to be the strongest sanctions ever imposed in response to a ballistic missile test, it completely bans North Korean exports of coal, iron, iron ore, lead and seafood. 자, 이게 이제 인용된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까지 그 탄도미사일을 할 때마다 생션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탄도미사일 테스트에 반응해서 이제껏 내렸던 생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라고 여겨지는 가운데 이 제재 조치는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이 뭐 하는 걸 금지했어요? Export. 자, 수출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즉, 북한이 이런 것들을 수출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죠? 석탄이라든지 철, 철광석, 납, 또 seafood, 해산물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걸 전면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also prohibits North Korea from dispatching workers abroad and targets the North Joint Ventures and Foreign Trademark Bank. Sorry. 자, 이 초안, draft라는 건 초안을 얘기하는데 결의문 초안에서는 또한 이 북한이 해외로 자기 일꾼들을 이렇게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이 draft resolution에서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은 북한의 조인트 벤처 기업이라 벤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 트레이드 무역 은행 이런 것에다가 이렇게 조준을 해서 이제 금지를 하려는 것이죠. However, resolution 2371 does not cut off the North supply of crude oil. The lifeline of the reclusive nation. 하지만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strong sanction 하고는 있는데요. 여기서 약간 이제 분위기 전환된 거죠. 이 결의문 2371 결의문에서는요. 북한의 그 원유를 갖다가 공급하는 거를 끊지는 않았어요. 이 원유로 말할 것 같으면 자, 이 아주 은자의 나라죠. reclusive nation. 아주 그 은둔에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러한 나라. 자, 이 북한을 얘기하는 별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까지는, 원유까지는 끊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If these strengthened sanctions take effect, the isolated kingdom's annual export revenue of $3 billion is expected to be cut by one-third.
자, 이번에 이렇게 강화된 이 제재 조치가 이제 효력을 발휘할 시에는 하게 되면은 이 isolated kingdom 뭘까요? 이제 아주 외딴 왕국이라는 건데 우리 북한에 대한 별명이 아까 나왔잖아요. Inclusive nation, isolated kingdom 인 거죠.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고립된 하나의 왕국, 왕조, 그죠? 독재 국가의 이 연간 수출 수입이 30억 달러 정도가 됐는데요. 이것이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 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se sweeping measures is up for debate. 자, 하지만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아주 전면적인 제재 조치의 효력이 과연 있을 거냐는 약간의 논란의 지금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Previously, there have been 8 sanctions to force the abandonment of the North nuclear program.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갖다 폐기하게끔 이것을 끌어내려고 억지로 그걸 하게 만들려고 8번의 제재 조치를 했었습니다. Unfortunately, North Korea has advanced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by using the success as a propaganda tool to domestically consolidate the people.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런 제재 조치를 뚫고 아랑곳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제 핵무기를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성공을 갖다가 자기 내부적인 북한 주민들의 어떤 단합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선전 도구로서 사용하면서 이걸 계속 해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션을 8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효과가 있었냐라는 거죠. Experts also doubt that China, North Korea's closest ally, will follow through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sanctions. 그리고 전문가들은 또 의심, 약간 회의적인 것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남은 나라 중에서 북한에 가장 가까운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정말 이 UN의 제재를 수행하는 걸 완전히 끝까지 다 따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고 합니다. 즉, 중국이 제 역할을 잘 해줄 것이냐. 이거죠. This is especially true given that Beijing takes up more than 85% of North Korea's trade and strongly favors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이게 특별히 사실인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특히 그렇습니다라는 거죠. Given that 하면은 뭐뭐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라는 것 생각해 볼 때 자, 베이징 즉 중국의 이 베이징이야말로 북한 무역의 85% 아주 절대적으로 북한이 의존하고 있는 곳인 거죠. 중국이. 그리고 이 중국에서는요. 한반도의 그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아주 강력하게 선호하는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여관에서 이걸 갖다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Nikki Haley, the US ambassador to the UN, said the resolution did not go as far as the United States has wanted. 자, 니키 헤일리 미국 그 대사가 되겠습니다. UN 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니키 헤일리 대사가 말하기를 이번 결의문은 미국이 원했던 것만큼 그렇게 끝까지 가진 않았다. 즉, 세게는 하지 않았다. Calling for further action against North Korea.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걸 더 요구하면서 미국 대사는 주장을 했습니다. In response to the resolution, the state-run Korean Central News Agency, the mouthpiece of Kim Jong-un's regime, released a statement vowing vengeance on the United States by a thousandfold. 뭐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이 결의문에 대한 반응을 이제 국가에서 북한은 다 국가에서 경영하는 것밖에 없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뭐 조선 뭐 중앙 뉴스국이 되겠죠. 김정은 정부의 정권의 일종의 이제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강력하게 이제 이러한 발표문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1000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복수를 다짐하는 또 그러한 발표를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생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케이, 자 오늘은 UN에서 아주 그동안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테스트에 대한 the strongest sanction을 발표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